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비디오는 한 2주 전, 3주 전에 RXT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이 비디오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게 된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이제 찍게 됐어요. 바로 YCN이라는 크루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A50K 멤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멤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YCN이라는 크루의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러우 랩이라고 되어 있고 비디오 자체를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찍기보다는 진짜 그들이 약간 즐기면서 노는 방식으로 촬영된 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50K, 뭐 엘러지, 이지, 뭐 락키 이런 래퍼들도 있고 처음 보는 래퍼들도 있어서 한번 저도 그냥 보면서 그냥 즐기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CN 러우랩이고요. A50K, 엘러지, 미지 그리고 여기 ZV ROCKS, 락키, YCN 토미, YCN DZ 이런 래퍼들이 참여를 했네요. 예,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나는 프리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 저한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래퍼가 락키죠. 예전에 Stay Low 리믹스에서 봤죠. 처음 보는데 YCN 토미? 미지 역시 톤이 좋아. 굉장히 낯이 익는데? 이 래퍼가 저 이 래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면 제가 반다이 라이브 리액션 비디오 얼마 전에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콘서트 라이브 리액션 거기에 그 반다이의 하이맨으로 나온 래퍼가 있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분 머리 스타일하고 그 거기 하이맨으로 올라온 래퍼의 머리 스타일하고 비슷했거든. 그분 같은데?
제가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하네. 즐기는 모습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누구의 벌스가 더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뭐 가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바이브? 플로우?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벌스는 초반에 랩을 했던 락키 괜찮았고 A50K 미지는 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 스킬을 다 못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미지의 벌스도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엘러지? 네, 엘러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락키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굉장히 좀 센스 있었어. 그리고 엘러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90년대 미국 힙합 초반에 막 붐뱁 래퍼들이 이렇게 쏴대는 시기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랩하는 시기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약간 오스쿨 스타일로 보여줘가지고 오랜만에 좀 반가운 랩 플로우를 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연출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진짜 즐기고 노는 거를 찍은 영상이라서 래퍼들이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느낌이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를 막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사이퍼 영상들도 요즘에는 좀 멋있게 찍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멋있게 찍어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영상 멋지게 찍었다 간지나게 찍었다 기획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이퍼 영상을 만약에 찍는다면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취향 자체가 러한 힙합 음악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대중적인 힙합 음악도 좋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러한 랩 스타일을 이제 인기가 없을 것 같고 대중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러한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래퍼들한테도 인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힙합을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로컬 바이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편견 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기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어떤 개인적인 다 기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 음악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들한테 친숙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또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다는 얘기가 정말 뭐 화려한 모습 보고 멋있다는 게 아니라 래퍼들이 진짜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